요즘 차량 문이 덜 닫혔을 때 그걸 자동으로 꽉 닫아주는 옵션이 들어간 차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기능 때문에 손가락을 크게 다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데. 모터의 힘으로 꽉 닫히는 겁니다. 자동으로 꽉 닫힌 문에 손가락이 껴버린 겁니다. 어휴, 소리가 빵나 깨졌어. 실험한 두대 모두 결과는 같았습니다. 너무 세게 닫았다. 이렇게 하나, 둘. 안녕하세요. 카리포터 차한국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내용이 좀 전에 앞에 화면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소프트 도어 크로징, 압축 도어 크로징, 뭐 고스트 도어 크로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자동으로 문을 꽉 닫아주는 이 기능이 있죠. 이 기능으로 인해서 손가락이 잘리신 분들이 계시다는 뉴스를 보셨는데 수입차도 그렇고 국산차도 그렇고 이런 기능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. 근데 이번에 G80뿐만이 아니라 GV80,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나오는 차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보완을 했다고 그래요. 어떻게 보내냐면 이런 식으로 닫으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1.5초 지나서 또 다음 두 번째까지 첫 번째 신호를 보내고 빼라는 얘기지. 빼면 이제 손가락 끼지 않는다. 자, 뒷문자가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하나, 둘. 예,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소프트 도어 크루징이 닫힙니다. 네. 또 한 가지 또 있어요. 계기판이 또 바뀌었다 그러는데 한번 보시죠. 자, 이 차는 EG80, G80의 전동화 차량인데요. 제네시스 라인업의 계기판이 입체 계기판입니다. 3D 입체 계기판인데 처음 나왔을 때 계기판을 바라보다 보면 어지럽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가장 최근에 나온 EG80 이 차 같은 경우에 좀 더 보완이 된 점이 있다 그러면 입체감을 살리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보완이 된 점 두 가지가 이 차에 대해서 지금 가장 보완해서 나온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G80 오너분을 만났습니다. G80 오너분이 EG80을 타본 느낌 소감이 어떤지 들어보시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제네시스 전기차 한번 타보러 왔는데 G80 타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어요? 소감? 무게감도 있고 좀 중후해가지고 승차감도 좋고 뭐 장거리 운전해도 좀 덜 피곤하고 예전에 타던 차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. 이 네. G80을 한번 타보면서 느낌을 한번 살짝. 아우, 지금 차 색깔 이쁘네요. 오. 야, 이거 또 틀리네. 훨씬 더 경쾌하게 나가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탔을 때 약간 접대받는 느낌? 차가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를 정도로 차가 정숙하기 때문에 너무 조용해서 초보자들이 운전할 때는 시동이 안 걸렸다고 생각해서 자꾸 껐다 켰다 할 것 같은 그런 느낌? 너무 좋네요.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차가 나오는 시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크게 선택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바로 차를 구매해서 탈 수 있다 그러면 아마 휘발유보다는 아마 이 전기차를 사지 않았을까. 아주 그냥 악셀한테 발 올리기도 전에 막 가는 그런 느낌으로 너무 부드러워서 외제차 중에서도 약간 롤스로이스 타는 막 그런 아주 정숙한 느낌, 막 물에 떠가는 느낌이에요, 이 차는. 일반 시중에서 타던 차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차를 만난 느낌인데요, 이 차는요. 너무 좋네요, 차가. 세금도 거의 뭐 경차 수준인데다가 관리할 게 뭐 오일 교환이라든지 뭐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없는데다가 친환경적이라서 디젤이나 그런 차들에 비해서는 훨씬 가성비가 제일 좋은 차가 아닌가. 일단 제네시스라는 차가 타고 나타나면 그래도 국산차 중에서는 넘버원이기 때문에 일단 차가 곧 이미지가 되는 전기차라고 말을 안 하면 전기차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 차를 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차가 너무 좋습니다. 이 차 뭐 충전해야 되고 하는 좀 불편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십몇 분 만에 급속 충전이 된다고 하니까 뭐 그럼 어디 가서 충전하고 시간이 걸린다든지 뭐 그런 불편함은 좀 많이 없을 것 같고 워낙 충전소도 많이 있으니까 여유롭게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이 차는 사업하는 오너들한테는 안성맞춤인 차인 것 같습니다. 이 차가 차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꼭 타보고 싶은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차네요. 이 차가 여기 서 있으면 시동이 꼭 실제로가 그래요. 너무 좋네요.